네, 법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JTBC의 녹음 파일 보도를 막아달라는 이정근 씨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JTBC 보도가 허위일 가능성이 낮고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인 관심사라고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JTBC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가 돈봉투를 뿌린 단서가 담긴 녹음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당사자인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씨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인격권을 침해했고 위법하게 입수한 파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JTB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음 파일을 기초로 한 JTBC의 보도는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생활에 관한 게 아니라 공공성과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등에서 위법하게 입수했다는 이 씨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입수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개입됐다고 막연히 추측만 할 뿐 어떠한 구체적인 소명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녹음 파일을 토대로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뿌려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